다음 어도미널 머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도미널 월을 구성하고 있는 머슬. 어도미널 월을 구성하고 있는 머슬은 이제 외측, 레이터럴 쪽, 가 쪽에 싸고 있는 근육하고 배 앞쪽을 싸고 있는 근육, 덮고 있는 근육이 있는데 그 외측, 레이터럴 월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들은요, 아웃사이드로부터 이제 안쪽으로 세 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어브도미널 오블리크 머슬, 그 안쪽에 인터널 어브도미널 오블리크 머슬, 그 다음에 가장 안쪽에 이제 트랜스버스스 어브도미니스 머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벤트랄 월이 되겠죠. 이제 사람으로 치면 앞쪽이지. 벤트랄. 배 쪽에는 렉투스 어브도미니스 머슬이라고 하는 근육이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배를 보게 되면 이제 여기가 옆에, 요 옆에 세 겹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게배 바깥 뒤끝, external abdominal oblique muscle이고, 요 바로 밑에 이제 그 요걸 뜯어내면, 요 그림, 요 오른쪽 그림은 요거 이제 뜯어낸 겁니다. 이배 바깥 뒤끝을 뜯어내면 그 밑에 뱃속 뒤끝 해가지고 internal abdominal oblique muscle이 있고요. 그 안쪽에 트랜스버서스 어브도미니스를 해서 레이트럴 월 쪽에는 세 겹의 근육이 있고 벤트럴 쪽에는 이제 이게 이제 아포네로시스들인데 이걸 걷어내게 되면 그 밑에 이렇게 근육이 스트랩 형태의 근육이 두 가닥이 이렇게 지나가요. 양쪽으로 가운데서 만나고 그래서 이 근육을 렉투스 어브도미니스 머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이 근육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익스터널 어브도미널 오블리크 머슬은 굉장히 익스펜시브한 쉬트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벤트랄의 해프, 뭐 토라식 월에 여기 어디죠? 코스트 리프터 쭉 싸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어브도미널 월의 레이터럴 파트를 다 싸게 되는 그런 근육이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지금 코스탈 아치잖아요. 여기가 코스탈 아치입니다. 코스탈 아치고 여기 이제 스터넘 마지막 스터넘 지포이드 프로세스고 이렇게 돼 있으면 배 바깥 뒤끝 익스터널 어브도미널 올리크 머슬은 여기부터 립까지 다 싸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가그 음식점 가고 삼겹살 시키면 가끔 그 삼겹살 중간에 그 뭐죠? 그 연골이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여기서 이 코스탈 카틀리지들이 잘라서 나온 겁니다. 어쨌든 삼겹살이죠. 그래서 뭐 배, 그 가로근이나 뱃속 뒤끝이 여기 겹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배 바깥 뒤끝이 코스탈 쪽에도 있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 코스탈 쪽에 붙어 있는 부분을 파스 코스탈리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뭐 배, 룸바 쪽이지, 그 밑에 코스탈 뒤쪽으로 가면 이제 룸바가 되겠죠, 이쪽에? 룸바 쪽에 있는 부분을 파스 룸바시스라고 부르는 거, 룸발리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게 이제 인서션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코스탈리스, 주로 다 이제 리니알, 요 가운데 있는 선이 양쪽 그 근육의 에포니로시스가 만나는 요 가운데 있는 선을 우리가 리니아 알바라고 불러요. 리니아 알바에서 두 개가 이제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면 뒤쪽으로는 이제 쭉 내려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펠빅 쪽이 되겠죠. 주로 이제 팩텐 쪽이 되겠는데 여기가 퓨비스 쪽 거기까지 가면 이제 인기날 그 이제 인기날 그 펠빅 텐돈 인기날 슈퍼피셜 인기날 링에 있는 펠빅 텐돈까지 이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거. 근육 섬유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어 갖고 이제 여기 렉투스 어브도미니스로 가운데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브도미널 에포니로시스를 해가지고 만나는 거는 여기 가운데 리니아 알바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펠비 에포니로시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펠비 텐돈까지 가서 붙는 거 거기는 이제 펠비 에포니로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디파시아랑 그 융합이 된 다음에 융합돼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어브도미널 월하고 그 다음에 어브도미널 월이 이제 여기 월이 되겠죠. 월이고 요 뒤에 가면 이제 다리가 있을 겁니다. 피머 사이에 있는 어떤 그 간격 거기까지 확장돼 들어가는 사타구니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타구니까지 확장돼 나가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 근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제 그 구조로서 뭐가 있냐 하면 디스크립션에 보시면은 여기 관련된 이 익스터널 어브도미널 오블리크머스라고 관련돼서 인기날 리가멘트가 있고요. 인기날 텐돈이요. 프레펠빅 텐돈이 있는데 인기날 리가멘트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일리움에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일리오 소스 머슬 있었죠? 그 허리 밑에 있는 룸바 버테브라의 밑에부터 있는 일리오 소스 머슬의 갓쪽면을 지나서 나중에 프레펠빅 텐돈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고락에서 배웠던 펙텐 쪽으로 가서 거기에 펙텐 쪽에 프레펠빅 텐돈이 있는데 그 텐돈과 같이 합쳐지는 그런 리가멘트를 인기날 리가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좀 보시면은 프레펠빅까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넘어가죠. 프레펠빅 텐돈은 말 그대로 퓨비스의 앞에 있는 근육이 알죠? 텐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롱 컬래지너스 매스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렉투스 어브도미니스 머슬의 텐돈하고 그다음에 그 팩티니우스 머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팩티니우스 머슬의 시작 부위가 이제 시작 부위로 구성된 그 텐돈을 프리퓨빅 텐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두개 근육 렉투스 어브도미니스 머슬은 요 가슴부터 시작해갖고 쭉 내려가니까 내려가서 이제 프리퓨빅 그 팩탱 쪽으로 이제 향해서 가는 거죠. 거기에 형성된 리가멘트다. 그래서 요거는 벤트럴 퓨빅 튜버클로부터 시작해서 퓨비스에 그다음에 일리움에 있는 소스 튜버클 오브 소스 마이너까지 붙어 있는 그런 텐돈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 요 그림을 참고하시면요 이제 익스터널 어브도미널 오블리크머슬 인터널 어브도미널 오블리크머슬 뭐 이렇게 있는데 있고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인기날 이게 스파티 코드라는 게 있는데 요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요 수컷입니다. 스마트 코드가 나오는 거는 요거는 이제 그 고환이 테스티스가 발생 당시에는 그 뱃속에서 발생이 되는데 요게 출생을 하면서 몸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고환이 빠져나오면서 이 복벽에 형성된 하나의 슬릿이 형성이 돼서 빠져나와요. 그 클릿이 형성되는데 거기를 이 스마트 코드가 빠져나오는 그 슬릿을 뭐라고 하냐면 인기날 커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기날 리가멘트는 요 인기날 커넬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요쪽에 있는 거죠. 인기날 리가멘트. 그래서 일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와서 누구랑 합쳐지고 앞에 있는 게 이건 대충 퓨비스 쪽이 되겠죠. 그렇죠? 퓨비스에 있는 프레퓨빅 텐돈. 프레퓨빅 텐돈하고 연결이 되는. 그리고 여기가 프레퓨빅 텐돈 요 위쪽이 인기날 리가멘트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이스터나 어브도미널 오블리크머스라고 관련된 구조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액션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요 익스터널 어브도미널 오블리크머스뿐만 아니고 복부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복압을 형성을 하죠. 근육이 눌러져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어브도미널 프레스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복압.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이라든지 배가 배에 힘이 들어가면 이제 횡격막이 앞으로 밀려나가니까 익스플로레이션하고 관련되고 유리네이션, 데피케이션, 그다음에 파티투션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네, 버티블라 컬럼의 어떤 플렉션이나 또는 레이터럴 밴딩 같은 것들도 이 익스터널 어브도미널 오블리크머슬이 작용을 하는 그런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안쪽에 위치하는 게 이제 인터널 어브도미널 오블리크 머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스 코스탈리스, 파스 어브도미날리스, 그다음에 파스 인기날리스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 코스탈리스가 뭐 이제 이런 데 붙어 있고요. 프레시에 가지고 그러니까 근육 덩어리가 가서 직접 붙는 거죠. 그렇게 붙어 있고 스트롱 크래니알 파트고요.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있는 게 파스 어브도미니스인데 요거는 이제 그 레이터럴 그 렉투스 어브도미니스 레이터럴 보다에 있는 브로드 어퍼널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리니아 알바까지 가는 부분 그다음에 그
파스 인기날리스는 카우달 포션이죠. 뒤쪽에 있는 부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미들 포션하고는 이제 투박 콕시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기날 리가멘트까지 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근육을 여러분들 실습하다 보면 이두 부분은 좀 구별해 볼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컴프레션, 익스터널 머슬과 마찬가지로 컴프레션 역할을 해주면서 어브도미널 비세라를 서포팅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근육이 트랜스버스스 어브도미니스 머슬인데, 이거 이제 딥피스트 어브도미널 머슬이고요. 그래서 레이터럴 벤트럴 어브도미널 월에 있고, 그래서 인터널 어브도미널 오블리크 머슬의 인터널 서페이스, 그러니까 안쪽 면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스 룸바리스하고 파스 코스탈리스로 나눌 수 있고, 이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소라코 룸바 파시아부터 등 쪽에서부터 쭉 내려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고, 파스 코스탈리스도 이제 뭐 버스큘란 이렇게 온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일부 이 가슴막 플레오라라고 하는 가슴막 흉막을 일부 덮고 있는 부분이 된다. 가장 안쪽에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컴프레션과 서포터 오브 어브도미널 비세라의 역할을 같이 해주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벤트랄 사이드에 있는 렉투스 어브도미니스 머슬은 길면서도 약간 넓고 플랫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좀 보시면 되겠네요. 그 이제 여기서 두 개의 스트립, 요 부분하고 이거 리니아 알바고요. 양쪽에 이렇게 스트랩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두 근육이죠. 걷어내고 보면 요 근육이 렉투스 어브도미니스 머슬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그 텐던 스터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해서 이제 리니아 알바 사이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퍼스트 코스탈 카틀리지 시작을 해서 굉장히 저 앞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퍼스트니까 쭉 이제 텐던 형태로 쭉 시작을 해가지고 그 나인스 아홉 번째 코스탈 카틀리지부터는 이제 그 근육 다발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쭉 들어가서 앞에 여기까지 가는 큐비스의 팩텐까지 가는 거죠. 팩텐까지 가서 이제 종지를 하게 되는데, 이건요 보시면은 여기 중간중간에 여기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허연 선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게 텐디너스 인터섹션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한 다섯 개, 이제 6개 정도 텐디너스 인터섹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세 개에서 6개 정도, 세 개에서 6개 정도, 일반적으로 한 다섯 개 정도의 트랜스버스 지그재그 타입의 텐디너스 인터섹션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 프레쉽 벨리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 텐드너스 인터섹션 때문에 이 복근, 소위 얘기하는 복근, 초콜릿 복근이라고 하는 거 있죠. 부릅부릅 튀어나온 거. 뭐 저도 있지만 뭐 보여드릴 순 없고. 그게 바로 이제 이것들이 수축을 하는데 여기는 수축이 안 되겠죠. 이 텐드너스 인터섹션은. 그러니까 이게 수축하면서 부릅부릅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양쪽에 있으니까. 거의 뭐 정사각형 모양이죠, 그렇죠? 정사각형 근육 다발, 그 근육 밸리들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근육은 그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어브도미널 프레스를 합니다. 눌러줘갖고 이제 익스퍼레이션이라든지 유리네이션, 아까 그 익스터널 어브도미널 오브리크머스라고 비슷한 이런 역할들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그, 이, 어브도미널 비세라를 지탱해주고 있는 역할. 그 다음에 뭐그 이외에도 이제 펠빅스를 앞으로 끌어당기는 부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죠. 땡기지만 앞으로 밀어 오겠죠, 앞으로.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심하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에 등을 이제 굽히는 역할도 해주는. 그래서 이제 요런 근육이, 렉투스 어브도미니스 머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좀더 설명을 드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브도미널 월과 관련돼서 이제 여기 여러분 여러 가지 그, 릴레이트된 그 구조물들이 있는데, 아까 그림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이 렉투스 어브도미니스머슬은 이 시스에서 쌓여져 있습니다. 이게 렉투스 어브도미니스, 가로단면을 낸 겁니다. 여기서 가로단면 내고, 그럼 코스탈 리전에서 한번 자르고, 그 다음에 룸바에서 한번 자르고, 그 다음에 인기날 쪽 거의 와서, 밑에. 어브도미넨의 뒤쪽 부분에서 한번 자르절단을 내보면은 이제 이 옆에 있는 근육들은 그 레이터럴 월에 있는 근육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게 중심부에 있는 요게 그 렉투스 어브도미니스 머슬인데 보시는 것처럼 자세히 보시면은 이걸 이 렉투스 어브도미니스 머슬은 이 여기 레이터럴 월에 있는 근육들에서 유래된 근막에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쪽에서 보시면은 그 이건 뭐 복막이고요, 이거는 그배 안쪽 면이고요. 근육 요 근육이 이제 배 가로근인데 배 가로근 같은 경우에는 요 앞쪽 부분에서는 렉투스 어브도미니스 머슬에 보다 좀 심층부 이렇게 지나가서 싸게 되고요. 그러다가 요 그다음에 요 인터널 어브도미널 오블리크 머슬은 이 텐돈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한쪽은 바깥쪽을 싸고 한쪽은 안쪽을 싸는 이런 형태로 되고 익스터널 어브도미널 올리크 머슬의 텐돈은 완전히 이제 바깥쪽을 싸게 되는데 요게 뒤쪽으로 가면서 약간씩 배열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쯤 잘라 보면은 인터널 어브도미널 올리크 머슬의 그 어페네로시스가 안쪽으로는 안 가고 배 쪽으로만 가요. 이거 등 쪽이 돼. 이거 그제가 등 쪽이 되겠죠? 이제 바깥쪽으로만 피부 쪽으로만 이렇게 슈퍼피셜하게 싸게 되고 그래도 여전히 트랜스버서스 어브도미니스머슬의 텐돈은 안쪽을 싸고 있는데 이게 이거 인기널 카우달 쪽에 카우달 어브도멘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세 개의 근육의 근막들이 다 바깥쪽으로 가서 렉투스 어브도미니스가 가장 안쪽에 위치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익스터널 립, 인터널 립 해갖고 이제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교재 디스크립션에 보면 이제 익스터널 립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커버링 보 서페이스 그 렉투스 어브도미니스머슬의 보 서페이스니까 슈퍼피셜 서페이스하고 딥 서페이스를 다 싸고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프라이머럴리 바이 에퍼널리시스 오브 아덜 어브도미널 머슬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트럴 월 쪽을 형성하고 있던 그세 개의 근육의 에퍼널리시스에 의해서 렉투스 어브도미니스머슬을 싸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수술하실 때 참고하려는 겁니다. 개복 수술하고 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어브도미니스 머슬의 위치에 그 렉투스 어브도미니스 머슬의 어느 면을 싸냐에 따라 갖고 피부 쪽을 싸게 되면 익스터널 립이라고 그러고 렉투스 어브도미니스 머슬보다 안쪽을 싸게 되면 복막 쪽을 싸게 되면 인터널 립이라고 그러게 되죠. 이제 아까 그 단면상에 나타난 것처럼 크레니알 카우달이 이제 나눠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크레니알 쪽에서는 어떤 것들이 익스터널 립이 되고 그다음에 카우달 쪽에서 어떤 것들이 인터널 립이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 구조가 이제 여기 인기널 커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기널 커넬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복강 속에 발생할 당시에는 배 안에서 발생했던 테스티스가 이게 출생하면서 몸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게 되면은 뭐 복벽이 이렇게 쫙 갈라져 갖고 쭉 나오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이게 테스티스라고 하면 테스티스가 이 복벽이 이렇게 안에 있잖아요. 복막 안에 있다가 복벽을 그냥 이렇게 밀고 나옵니다. 밀고 나오는데 그게 공간이 큰게 아니고 쭉 밀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테스티스에 연결되어 있는 그 정관, 덕터스 디퍼런스나 또는 테스티스에 분포하는 혈관 신경 같은 것들이 이제 딸려 나오겠죠. 딸려 나오면서 처음엔 이렇게 굳게 나오지만 나중엔 이게 싹 오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밀착해 버리니까 구멍이 확 뚫려져 있는 건 아니고 연속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 하면 밀고 나온다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성체에서 배를 그 복벽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테스티스입니다. 테스티스고 이게 정관, 스포마틱 코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정 여기 안에 이제 덕터스 디퍼런스 정관이라든지
또는 이제 고환이나 이런 데 분포하는 혈관 신경들이 따라 나오면서 하나의 코드 모양의 어떤 그끈 모양의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스마트 코드라고 그러고 이제 이게 빠져나온 흔적이 이제 인기는 커넬이 되는데, 왜 커넬이냐고 하면은, 커넬이라고 하냐 하면은, 뭐 아무리 그게 그 복벽을 빠져나오니까 복벽에는 세 겹의 근육층이 있잖아요. 그세 겹의 근육층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통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쪽에도 어떤 빠져나온 부분이 있을 거고, 이 바깥쪽에 지금 보이는 부분이 바깥쪽 부분이죠. 11번 뭐라고 되어 있나? 아, 그 바깥쪽 부분인데 이게 나온 구멍이 있을 거고, 저 뱃속 안에도 이런 그 흔적이 있을 겁니다. 빠져나오는 부분이. 그 사이를 우리가 커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벽의 그 두께만큼을. 그러니까 커넬이고, 복벽 안쪽에도 나온 흔적이 있을 거고, 복벽 바깥쪽에도 나온 흔적이 있을 겁니다.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각각 뭐라고 부르냐면, 인기날 링이라고 하는데, 흔적들을.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인기날 링이 되는 거죠. 이제 빠져나오는 인기날 링. 그런데 이게 이제 두개 있다 보니까, 배 안에 형성된 이런 모양의 슬릿을 딥 인기날 링이라고 부르고, 배 바깥쪽에, 그러니까 복벽에 형성된, 복벽에 있는 근육 사이에 형성된 요 흔적, 요 슬릿을 뭐라고 하냐면, 슈퍼피셜 인기날 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인기날 커넬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가. 딥, 슈퍼피셜 인기날 링 사이가 인기날 커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메일하고 피메일하고 좀 틀린데요. 메일이나 피메일이나 다 있습니다. 이게 보호섹스에 다 나타나요. 보호섹스 나타나는데, 메일의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디센터 오브 테스티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요거를 싸는 막이 이제 가장 이거 쭉 빠져나오면서 여러 가지 막이 싸겠지만, 이제 복막 뭐금 이제 배 안에서부터 이렇게 빠져나오다 보니까 배 안에 내부를 싸고 있는 라이닝하고 있는 그 막이 이제 복막이 되겠죠. 그 복막 포함해서 쭉 빠져나오면서 각종 근육에 붙어있던 근막까지 다 합쳐져 갖고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 스마트 코드를 가장 안쪽에서 싸고 있는 게 복막인데, 그 복막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버자이널 튜닝이라고 불러요. 수컷에서는 똑같이, 근데 암컷은 뭐 빠져나올 게 없잖아요. 테스티스가 없으니까. 그런데 암컷은 뭐가 빠져나오냐면, 자궁을 매달을 주고 있는 라운드 리가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복막, 이것도 마치 복막이에요, 이것도. 복막인데, 리가멘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관절에서 봤던 리가멘트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건데, 리가멘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그 자궁을 매달아 주고 있는 이 리가멘트가 여기 빠져 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때 이 피메일에서는 버자이널 튜닝이라고 안 그러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버자이널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위치는 거의 비슷하고, 얘네들이 나와갖고 얘네들은 어디로 가냐면, 이 인기날 커넬을 빠져나온 다음에 끝부분이 어디 가서 붙냐면 그 벌바에 가서 붙어 버립니다.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자궁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안에는 주로 많은 지방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하실 때 보면은 매일은 금방 찾아요. 이 인기날 커넬 위치를. 스포마틱 코드라고 눈에 띄는 확연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피메일은 솔직히 조금 구별해보기 쉽지 않습니다. 저기 뭐 지방도 막 섞여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긴가민가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대충 위치를 보게 되면, 아, 그래서 이제 좀그 지방층하고 차이가 나는 구조물 여러분들이 아이덴티파이 해갖고 보시면, 아, 요게 인기날 프로세스, 아, 리버자이널 프로세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인기날 링은 딥 인기날 링하고 슈퍼피셜 인기날 링, 배 안에 있는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형성돼 있다. 그다음에 리니아 알바는 뭐냐면, 양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중선에서 정중선에서 양쪽 근육들이 붙는 부분, 요 가운데 부분이죠. 리니아 알바라고 합니다. 가운데를 리니아 알바, 백선 잘라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합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결합조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이제 혈관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예전에는 여기를 라파라토미 할 때, 개복수술할 때 많이 이용을 했어요. 피가 안 나니까. 몇 번을 강조드리지만, 수술 오퍼레이션 할때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지혈입니다. 피가 나와서 번지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안에. 지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이제 보비라고 해갖고 전자칼을 많이 쓰죠, 전기칼을. 전기칼을 자르면서 이게 지혈이 되는 거예요. 태운다고 보면 되죠, 태운다고. 전기칼로. 그게 리니아 알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리니아 알바에서 이제 뭐 쭉 써놨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그 태하고 모체하고 연결시켜주고 있던 그 탯줄이라는 게 있죠, 탯줄. 움브리칼 코드가 이제 통과했던 부분이 흔적 이제 끊어지죠. 출생 후에는 이제 탯줄이 끊어지면서 나타나는 흔적이 움브리커스. 뭐 사람 말로 하면 우리 말로 하면 배꼽이죠.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리니아 알바 이렇게 말씀. 리니아 알바 있는 쪽에 배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쿠타니우스 트런치머스는 뭐냐면 이건 이제 피부 몸통을 싸고 있는 피부 근육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이게 그 뭡니까 그 복벽을 싸고 있는 근육 쪽에 붙어 있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피부 쪽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써 있는 것처럼 thin하고 thin한 리프 정도. 그래서 펙트럴리스 프로푼드스부터 유래를 해가지고 거의 엔타이얼 도살 레이트랄 벤트랄 워드에 토라식 앤 어브도멘에 등쪽 가쪽 배쪽을 쭉 덮고 있는 근육이다.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게 여기가 지난번에 배웠던 이거 플라티즘하고 이게 슈퍼피셜리스, 스핑터 콜리 슈퍼피셜리스, 말이 헷갈리냐. 스핑터 콜리 슈퍼피셜리스 머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큐테네어스 트런치 머슬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습할 때 나중에 이제 그잘 뵙게 보셔야 되는데 거의 피부에 붙어 있습니다. 피부에 붙어 있다 보니까 아이덴티파이가 쉽지는 않지만 다 보입니다. 근육 힘줄들이 아주 얇지만 나타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쿠타니우스 트런치머슬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thin을 보통 이제 이렇게 있다 해서 shaking skin to remove foreign body. 걔가 막 흔들잖아요, 몸을. 이것들이 움직여갖고 털기하게 되고, 뭐 heat producing 해주고, 그다음에 스킨의 텐션을 좀 강화하고 싶을 때, 스킨의 텐션을 주게 될 때, 그때 이제 긴장감을 주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된다. 큐테너스 트런치머슬에 이제 연결돼가지고, 수컷의 경우에는 이제 음경이 있죠. 음경이 있고, 음경 앞을 싸고 있는 프레퓨스라는 게 있습니다. 포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피에 있는 근육을 프레퓨셜리스라고 합니다. 프레퓨셜리스 머슬. 매일에만 나타나는 거고. 암컷의 경우에는 음경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냐 하면 유방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수프라 맘마리쿠스 머슬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레퓨스에 메일의 프레퓨시와 호몰로거스 관계에 있는 것들이고 목이 좀더 델리케이트하고 내로하다고 그러고 프레퓨스는 롱지튜디널 머슬이다. 그래서 어퍼지트에 있는 큐타니어스 머슬 사이를 이제 채워주고 있는 그래서 프레퓨스와 관련된 근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수프라 맘마리쿠스 머슬은 이제 지포이드 카트리지부터 시작을 해서 뒤쪽으로 이제 그 맨메리 글랜드 위를 쭉 덮고 있는 근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근육은 아닙니다. 피부근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펠빅 리전에 끝나게 되는 부분. 그래서 프레퓨셜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렉션 됐을 때이 프레퓨스를 이렉션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뭡니까 음경의 그 음경이 프레퓨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잡아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음경이 프레퓨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드로잉하는 역할을 해주고 수프라 맘마리쿠스 머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맘마리 글랜드를 서포팅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요것들이 이제 우유 나올 때그 이젝션을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 밀크 이젝션을 그런 근육 기능을 하는 그런 근육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이 이제 꼬리에 있는 근육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꼬리에 있는 근육은 이제 그 꼬리뼈 옆에 붙어 있는 근육들 하고 그 다음에 꼬리뼈 주변에 꼬리뼈하고 그 다음에 그
그 힙본사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있는데 먼저 꼬리에 붙어 있는 꼬리를 움직이는 데 관여하는 근육들 주로 그 근육들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세이크로 카우달리스 도살리스 레이트랄리스 세이크로 카우달리스 도살리스 메디알리스 세이크로 카우달리스 벤트랄리스 레트랄리스 하고 세이크로 카우달리스 벤트랄리스 메디우스 메디알리스가 있고 인터 트랜스버사리우스 도살리스 카우달리스가 있고 인터 트랜스버사리우스 벤트랄리스 카우달리스가 있고 이런 근육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것도 이제 꼬리를 움직이는 데 관여하는 근육들. 그러니까 세이크로니까 세이크럼하고 꼬리부터 시작 꼬리 사이에 있던 근육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근육이냐면 살펴 여기 있는 근육들이에요. 여기가 지금 힙본이고 여기가 힙본이고 여기 여기쯤에 세이크럼이 있겠죠. 여기가 일리움이니까 여기쯤에 세이크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꼬리가 세이크럼이 이제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이제 꼬리가 이제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그 세이크로 카우달리스 도살리스 레이트랄리스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이크로 카우달리스 도살리스 레이트랄리스 여기에 근육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메디알리스가 나타납니다. 레이트랄리스 메디알리스 그런 근육이 있고 세이크로 벤트랄리스는 이건 등 쪽에서 본 겁니다. 그렇죠? 등 쪽에 있는 근육이니까 여기는 없을 거고 배 쪽으로 가야 되겠죠. 배 쪽으로 가면 뒤집어 보면 얘가 이제 펠빅 서피스가 되죠. 세이크럼에 그 밑에 이제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이크로 투 카우달리스 벤트랄리스 메디알리스 하고 아 이게 레트랄리스네. 레트랄리스 그 다음에 여기 메디알리스 이렇게 근육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으니까 플렉션 하겠죠. 그렇죠? 이건 익스텐션 주로 역할하고 이것들은 그 다음에 인터 트랜스버사리스 도살리스 머슬 인터 트랜스버스 도살리스 머슬 중에서 카우달리스는 여기 보입니다. 도살리스의 카우달리스 도살리스 카우달리스는 여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등 쪽에서 봤으니까 보이게 되는데 벤트랄리스는 여기서 안 보이겠죠.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근육은 어디 있냐면 꼬리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요 밑에 인터 트랜스버사리우스 벤트랄리스 카우달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인터 트랜스버사리우스 도살리스는 여기 위에 있고 요거 있고 요거 벤트랄은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근육들이 이제 그 테일을 외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그러니까 꼬리 굉장히 근육들이 단단한 근육들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꼬리를 자유롭게 움직이죠. 네. 꼬리 잘 움직입니다. 뭐, 저처럼 말아내리기도 하고. 말아내리게 하는 근육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펠빅 다이아프램이라는 게 있는데, 펠빅 다이아프램은 어떤 근육이냐면, 이게 버티컬하게 펠빅 캐비티를 막아주고 있는 근육이다. 브렉툼. 그 소화관 가장 끝부분이 렉툼 직장인데 펠비스 안에 있는 그 장기 중에서 이제 가장 위에 있는 게 직장입니다. 렉툼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그 펠빅 인넷하고 아울렛 배울 때 인넷은 뼈에 의해서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었잖아요. 프로몬터리, 아크에트 라인, 그 다음에 팩텐 오브 퓨비스 해갖고 이렇게 뼈 둘러싸여져 있었는데 반면에 그 아울렛은 그냥 등 쪽에 그 콕시디우스, 그 다음 양쪽에 그 경계가 되는 게 세이크로 튜버러스 리가멘트, 밑바닥에 이제 그 아케트, 이스키아틱 아치 이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인넷에 비해서 아울렛은 굉장히 좀 오픈된 스페이스였는데 그 오픈된 스페이스의 옆쪽을, 레이트럴 월 쪽을 막아주는 것을 우리가 펠빅 다이아프램이라고 부릅니다. 펠빅 다이아프램. 그래서 이제 버티컬 클로우스, closure, pelvic cavity고, 니 렉툼 근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레이트럴 월을 형성해야 된다. 그쵸? 펠빅 아울렛에. 그래서 여기 펠빅 그 다이아프램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이 두 가지인데, 콕시디우스 머슬하고 리베이터 애니머슬이라는 게 펠빅 다이아프램을 형성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림을 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렇죠?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에이너스입니다. 이게 에이너스니까 여 앞에 이제 렉툼이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렉툼이. 그래서 거기 가쪽 벽을 형성하고 있는 암컷이네요. 그래서 버자이나도 있고 외음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두 개의 근육, 콕시디우스 머슬이라는 근육 하나하고
리베이트 애니머스라는 두 개의 근육이 뭐죠? 펠빅 아울렛의 레이터럴 월을 메꿔주고 있는 근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컥시저스 머슬은 뭐 스트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스케아틱 스파인에서부터 유래를 한다. 이스케아틱 스파인 유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잘라나갔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거는 뭘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볼까? 그래서 이제 콕시지오스 머슬 이렇게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 이스키아틱 스파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스키아틱 스파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꼬리까지 가는 근육이죠. 텐든에 의해가지고 하고, 세이코 튜버러스 리가멘트를 안쪽으로, 이게 세이코 튜버러스 리가멘트입니다. 그거의 안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안쪽으로 지나가서 펜 모양으로, 그러니까 펜 모양으로 쫙 스프레이드하게 퍼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시작점은 여기인데 쫙 퍼져나가갖고 요 저 외측 벽을, 펠빅 아울렛의 외측 벽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양쪽 근육이 동시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 테일을 이제 끌어당기는 근육을 역할을 하겠죠. 밑에부터 있으니까 요 두 개가 요 저 컥시우스 머슬, 양쪽 컥시우스 머슬이 수축을 하게 되면 꼬리가 떼 내려오겠죠. 프레스하는 역할을 해주고, 또 뭐 심한 경우에 이제 왜 그 강아지들 보면 이제 꼬리를 이렇게 하고 사타구니 사이로 밀어넣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컥시우스 머슬입니다. 컥시우스 머슬 그 얘기고, 유니라테랄하게는 이제 한쪽씩은 이제 옆으로 흔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리베이터 애니머스, 아니 콕시저스 머슬, 여기 이거를 얘기 잘못 얘기를 했네. 이거 이게 아 콕시저스 맞죠? 콕시저스 머슬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베이터 애니머슬이 요 근육입니다. 리베이터 애니머슬 했고 요건데, 요 근육은 그 콕시저스 머슬의 앞쪽 그리고 그 내측에 위치한, 안쪽에 위치하게 되죠. 안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약간 뭐 뒤쪽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작은 안쪽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쪽부터. 그래서 그 일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해말 프로세스까지, 콕시지오스머스 그 카우달 버테브라의 해말 그 아치가 있다고 했죠. 해말 프로세스, 참 해말 프로세스 일곱 번째 콕시지오스머스의 카우달 버테브라 해말 프로세스까지 붙어 있게 된다, 리베이트 애니머슬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그 뭐 테일을 이쪽 에너스 쪽으로 이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주고, 그다음에 디퓨커션도 이것도 이제 그 리베이트 애니머슬에 의해 가지고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또 어떤 근육이 있냐면, 나오는 근육이 렉토 콕시지오스 머슬. 요거는 이제 스무스 머슬이다. 그래갖고 렉툼에 익스터널 롱지튜디널 뭐 그 렉툼에 있는 그 렉툼의 벽에, 렉툼이 소화관이죠. 소화관을 구성하고 있는 그 근육, 그 벽을 구성하고 있는 층은 튜니카 뮤코자, 그다음에 튜니카 무스클라리스, 아 튜니카 뮤코자, 튜니카 서브 뮤코자, 튜니카 무스클라리스, 그 다음 튜니카 시로사, 이렇게 네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층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 중에 세 번째 층을 형성하고 있는 근육층이 두 층으로 보통 구성되어 있죠. 인너 서큘러 레이어하고 아우터 롱지튜디널 레이어가 있는데, 그 렉툼을 형성하고 있는 이스터널 롱지튜디널 머스큘레이처부터 유래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디피케이션하고 관련이 된다. 그 다음 이제 에너스 주변에 있는 근육으로 보시면, 근육, 아, 그림을 좀 볼까요? 뿌리에 있는 근육이 있고, 그래서 렉토 콕시지우스 머슬이니까 이제 렉툼에서부터 콕시지움까지 가는 요거죠. 요거 고창자 꼬리근, 요거 요 근육이 거기에 해당하는 근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렉툼을 매달아 주고 있는 근육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항문 주변으로, 이 항문이 이렇게 쓰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두 개가 두 층이 있는데, 안쪽에 있는 걸 인터널 에이널 스핀터 머슬이라고 부르고요. 바깥쪽에 있는 것을 익스터널 에이널 스핀터 머슬이라고 하는데, 인터널 에이널 스핀터는 서큘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장 근육, 내장의 그 벽을 구성하고 있는 이너 서큘럴 레이아가 좀 두툼해진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렉툼이 아니고 에이너스, 에이널 커넬 쪽에 있는 그 스무스 머슬이 좀 두꺼워진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거는 스무스 머슬이에요. 인터널 에이널 스핑터 머슬은 스무스 머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익스터널 에이널 스핑터 머슬은 스트레이티드 머슬입니다. 바깥쪽에 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인터널 에이널 스핑터도 이제 그 바깥쪽에 싸고 있는. 근데 요 사이에 인터널 에이널 스핑터 머슬하고 익스터널 에이널 스핑터 머슬 사이에 에이널 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에이널 색에서는 이제 그 분비물을 분비해 갖고 이제 디피케이션 할때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해주고, 이제 거기서 냄새가 좀 나는 겁니다. 그 에이널 색에서 나오는 분비물 때문에. 이게 있는데, 나중에 여기 염증이 생기거나 해가지고 이 에이널 색을 제거해 줘야 될 필요가 좀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고 곪거나 막 그래갖고 지저분해지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이 익스터널 에이널 스핑터 머슬의 위치를 잘 아시고 이걸 잘 케어해 줘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들 막 급하지만은 우리가 아무데서나 신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무스 머슬이 인터널 에이널 스핑터 머슬은 스무스 머슬이에요. 그러면 여기 에이널 커넬이 차게 되면은, 차게 되면 항문이잖아요. 비어 있는데요. 여기 비어 있어야 됩니다. 에이널 커넬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여기 뭐가 먼저 나오려고 그러면은 스무스 머슬은 벌어져요. 빼져나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근육이니까, 인볼런터리하니까 그 자극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아무데서나 신뢰를 안할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요 익스터널 에이널 스핑터 머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꽉 조여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스켈레탈 머슬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 NSX 수술 하다가 이거 잘못 건드려갖고 망가지게 되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줄줄 셉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트랙터 그 이제 암컷인데 수컷끌림이 또 있나? 수컷끌림 한번 볼까요? 수컷끌림이네. 리트랙터 페니스 머슬, 피너스 머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컷에서는 리트랙터 피너스 머슬이라고 그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두 가지로 있죠. 리트랙터 피너스 머슬이 고창자 부분이 하나 있고, 렉탈리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패스 에이날리스가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죠. 리트랙터 피너스 머슬 여기 있다. 이것들은 이제 그 수컷에서는 피너스를 담겨주게 되어요. 리텍 음경 담기고 요 끈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음경까지. 이게 음경, 여기서부터가 음경이에요. 여기 담겨주는 근육이다. 이렇게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고. 그다음에 암컷에는 수컷의 음경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클라이토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컷에서는 요거를 여기에 클라이토리스가 있으니까 요것은 리트랙터 클라이토리스 머슬이 되는 거죠. 이게 음경 당기는 거예요. 클라이토리스를 여기까지가 아니고 클라이토리스 여기쯤 있었겠죠? 당겨주는 거요.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보시면은 여기로 가야 되겠구나. 아까 요 그림은 이제 그좀 드라마틱하게 좀 그려놓은 건데, 그것들 그 뭐죠? 펠빅 그 다이어프램. 그러는 거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테일 머슬 중에서 뭐그 리트랙터 피너스 머슬이나 클라이토리디스 머슬의 오리진이나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그림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뭐죠? 트렁크에 있는 머슬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